네, 선아 이 영화는 유수미 감독님이 감독하셨고 시놉시스가 만년 2등 선아가 1등 아영을 제치고 싶은 욕망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바로 선생님 컴퓨터에서 중간고사 시험지와 답지를 빼내는 것. 선아는 집에서 비밀번호 해킹 방법을 몰래 찾아보고 일어나 아침 학교로 찾아가 시험지와 답지를 빼내는데 성공한다. 계획대로 올백을 받고 엄마에게 칭찬도 듣는 선아. 그러나 선아의 기분은 우울하기만 하다. 늦은 밤 선아는 악몽을 꾸며 죄책감에 시달린 채 잠꼬대를 한다. 네, 이런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는 선아입니다. 아영의 성적표를 보고 선아가 2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SNS를 보면서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1등이 될까 하고 전전반측하는 모습이죠. 결국에는 선생님 책상에 컴퓨터를 향해 갑니다. 1등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택한 카드죠. 이제 부팅을 했는데 비밀번호 창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 시험 문제지와 답안을 접근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이 영화는 8분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윈도우 10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더군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80시간을 헤맸어요. 왜 헤맸냐면은 이게 바이오스 셋업, 바이오스로 들어가는 거는 C드라이브를 압축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메모리 때문에 C드라이브를 압축을 했어요. 멍청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카톡에서 해시태그로 검색만 해도 나올 텐데 그래서 이제 패스워드를 해킹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데 실제로 이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냥 영화상으로 가상으로 만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바이오스로 하는 거는 이제 드라이버 섹터가 MBR 파티션이거든요. 이거는 C드라이브를 압축하면은 C드라이브 안에 부팅 파일이 압축이 돼갖고 부팅이 안 돼요. 부팅하는 파일 자체가 기동을 안 하니까. 반드시 복구 디스크, 윈도우 복구 디스크 그거를 USB나 CD로 따로 구워놔야 돼요. 구워놓고 바이오스로 잡아야 되는데 시동 디스크도 없지
설치 디스크도 없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막판에 안 되더라고요. 윈도우 PE라고 프리 인스톨링 인바이러먼트라고 사전 설치된 윈도우가 있어요. 그것까지는 뜨는데 그 다음에 설치 디스크가 없으니까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PE까지도 안 뜨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전문가를 부르는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윈도우 시동 디스크 복구 디스크죠? 복구 디스크 시스템 보안에 제어판 들어가서 꼭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만들어 놓으시고 바이오스가 아닌 분들은 UEFI 환경인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바이오스 환경인 분들은 F2키 누르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반드시 복구 디스크가 있어야 한다. 이번에 우리 반에서 전반보다 만점자가 나왔네. 유선아. 잠자는 장면이 세 번 나오는데 아까 두 번째 잠잘 때는 그 다음날 설레는 기분으로 잠을 잤겠죠. 만점짜리 성적표를 받는다는 설레는 기분으로. 근데 마지막은 결론에 가서는 잠꼬대라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이 나오죠. 초기 목적은 달성을 했는데 우리 선아 올 때 내가 공부 죽을 듯 할 때마다 전교 1등 했대. 이번에 담임쌤한테 전화하는 거야. 진짜 진짜 많이 하더라고. 우리의 주제에 숙제를 눈에 넣지 않아 여보? 일종의 선아가 해커가 된 거죠. 해커가 돼갖고 비밀번호를 푼 거예요. 그래서 올백 성적표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지금. 근데 윈도우 10에서도 그게 해킹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된다고 해도 여러분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결국 선화가 이렇게 괴로워하잖아요. 그렇죠? 겉모술술을 써서 자기가 원하는 바 포부를 달성을 해도 평생 그것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치달하게 하는 경쟁 사회도 문제는 있는 거죠. 선생님이 꼭 올백을 받은 학생만 칭찬을 하는 이런 풍토도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선아가 컴퓨터 앞에 있습니다. 네. 이거 하나 찍는데도 여러 가지 인위가 들어가야 돼요. 네, 여러분, 시네 오브 쇼필름 선아 유수미 감독의 2018년도 선화 작품을 감상하셨습니다. 연기자는 김민서, 이가연, 각본은 김지한, 감독 유수미, 제작 이하랑, 촬영 윤규랑, 미술 한보람, 조명 정성훈, 편집 진정현, 죄송합니다. 다시 찍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읽은 것 같은데 하여튼 감독 유수미, 제작 이하랑, 윤규랑, 촬영 한보람, 미술 정성훈, 조명 진정현, 편집 유수미, 음악 김대인, 사운드 디자이너 유진숙 이상이었습니다. 후원 좀 해주세요. 후원금이 지금 400포인트네요. 후원 좀 해주세요.